아, 네, 알겠습니다. 02번 들어오면 한번 해석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잠깐만 간단한 해석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눈썹은 모양은 말해주죠. 많은 걸 말해주죠. 뭐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매우 짧고 얇은 눈썹을 가진 사람은 뭐 하잖아? 페이션트. 참을성이 없죠. 이제 그들은 쉽게 못 해. 화가 화내는 거죠. 아, 그래? 그들은 또한 매우 민감하죠. 뭐에 민감해? 다른 사람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아까 소심한 학교인가 보네? 말이 영, 과연? 과학적인가? 반면에, 사람인데 어떤 사람? 두껍고 짙은 눈썹을 가진 사람. 두껍고 짙죠. 그 사람은 매우 뭐야? 활동적이고, friendly. 친근하죠. 맞네? 날 보니까 맞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눈썹은 있어? 두꺼운데 엄청 진하진 않아요. 아, 너또 우리 남아 있어라. 그들은 가지고 진짜 있는 게, 별로. 알았어. 네, 그들은 가진 데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데뭘 좋아해? 파티 가는 걸 좋아하죠. 아닌데? 나 파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은 진한데 왼쪽은 이렇게 가운데만. 알았어. 미안해. 이거 우리 옛날에 상처나서 그래. 그래요? 놀다가 다쳐가지고. 네, 눈썹이 모였을 때. 눈썹이 straight, 직선일 때, 모처럼. 직선처럼, 네, 그러니까 꽃바를 때,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됐을 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의미하죠. 뭘 의미해?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가 뭐 하려고 할 때, 그를 설득하려고 할 때, 너는 뭐 해야 돼? 제공해야 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데이터? 뒷받침해줄. 너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하는 거죠.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만약에 눈썹이 보인다면, 모처럼 보인다면, 달처럼 보인다면, 그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죠. 만약에 속성상, 성격상. 그치? 네. 그 다음에, 만약 눈썹이 모한다면, 위쪽으로, 포인트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눈썹이 이렇게. 포인트가 뾰족하다면, 위쪽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진 게뭘 가져?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노력하는데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스스로의 방식으로. 근데 쉽진 않죠. 뭐가 쉽진 않아? 만드는 게 쉽진 않죠. Get A to B하면 A가 B하고 만든다 그래도. 네, 그가 무엇으로 만드는 게?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고집이 센가 보지. 네, 너를 눈썹 좀 보자. 이거 맞는데? 저 동그라네. 너 보자. 너도 그러네? 또 약간 얇은데? 그래요? 두께 쌤도 그 말하시던데. 야, 미신이야, 미신.